여러분,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다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왠고하면 뱀이 유혹할 때 이브가 뱀탕을 끓여버렸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이브가 뱀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나 절대 아담이 타락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치고 여자 말 듣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과 귀 거슬려 들어야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말에 귀 기울이고 귀담아 듣다가 자신도 손해보고 남도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 저는 이 부활은 희라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실화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초를 당하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며 조롱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타오르는 목에 해융의 신포도주를 입술에 죽여주며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초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신 뒤에 그것도 부족해서 확인사살을 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 군병은 창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덤에 돌을 막고 인봉을 치고 누구도 이 시체를 손대거나 훔쳐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가 생전에 있을 때 자기를 죽여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소요가 일어나고 백성들에게 큰 소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막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에 응하고 군병들을 시켜서 인봉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돌을 지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들은 지켰던 이유가 조작이나 유언비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인봉은 누구도 그것을 떼는 순간 사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무덤에 장사 지냄 받으셨습니다. 누구도 당시에 이 상황을 조작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것을 짜맞추기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셔서 완전히 무덤에 갇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얼마나 우레와 같았고 얼마나 천지가 진동했던지 수직하던 자들이
기절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초자연, 초능력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돌무덤을 옮길 자는 이 지상에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제자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부활시키지 않고 이틀 만에 부활시키지 않고 3일 동안 무덤에 가둬놓았을까요? 이것도 사람들의 유언비어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이해를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장례 문화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보통 최하 3일 정도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고 바로 염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틀째 되는 날 이가 죽음이 확실한지를 기다렸다가 결국 삼베를 가지고 감고 일곱 매듭을 묶어서 염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관에는 뚜껑을 넣고 못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루 만에 부활하셨다든지 이틀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 했을까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라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을 예수쟁이들이 확대 해석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무르게 하셔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밤새 예수님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슬퍼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밤새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노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 일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나주셨고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터이니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면 나를 볼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했지만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오늘 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예수만 믿었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죽은 예수는 알지만 다시 사신 예수는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화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새가족 신방을 가면 반드시 빼지 않고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로 지금까지 산 사람도 없고 앞으로 영원히 살 사람도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후의 심판인데 죽음 뒤에 가야 할 영원한 두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천당이요 하나는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곳 중에 어디를 가도 뒤늦게 후회하고 뉘우쳐도 바뀔 수 없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세계가 사후에 가야 할 영원한 두 세계 천당이냐 지옥이냐는 겁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을 갖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아직도 의심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주셨습니다. 오늘 본장 16절에 보면 열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제자들 그룹에 자리에 있지 못했던 도마라는 제자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만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은혜 많으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나는 부활한 자가 부활한 예수가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비로소 도마는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기를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고 경험한 것을 믿는다는 건 인정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게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감 없이 그리고 전혀 불편함 없이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요한복음, 누가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서 구운 생선을 직접 잡수셨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일 거야, 영만 동동 떠다닐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가 잡은 생선을 구워오너라. 생선을 구워 갖다 드리니 구운 생선을 직접 잡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헛수고한 실망하여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고기 좀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들은 우리가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라고 하는 많은 고기를 거둬 자기들 배뿐이 아니라 동료들의 배까지도 채움해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성공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으며 좌절과 절망과 실의에서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삶에 지쳐있고 인생의 실패에 낙심하는 분들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가짜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본장 12절에 보면 수직하던 자들에게 돈을 주어서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이렇게 돈을 주고 수직하던 자를 매수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인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잠잠해서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난 자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죽음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은둔하고 숨었던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몸살이고 은둔해 있던 제자들이 뛰쳐나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이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무덤문을 옮긴 것처럼 인생의 막힌 담을 허물고 장애물을 부활의 능력으로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또 우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신앙,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죽음 너머의 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날마다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도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는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지만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이웃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소망처럼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칸타테에 임하는 이 모든 인원들, 이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행동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생각을 같이 함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 불가론자들, 불경건한 자들이 주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그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나가서 전해야 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가짜들은 판을 치고 이단들은 당당하게 자기네 교주를 증거하고 외치는데 어찌하여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움츠려뜨리고 의기소침하고 창피해하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만 믿지 사망권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으며 미미한 영향조차 받지 않으십니다. 꼭 바라기는, 간절히 당부하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소망이요,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니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불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의 갈 길은 더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이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것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멀고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지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